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릭의 재룡과 러비입니다. 아, 오늘도 제비토크의 시간이 돌아왔군요. 그렇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를 라일님께서 네. 주셨습니다. 예, 건담 애니메이션 속 인상 깊었던 주인공의 각성 씬은 어떤가요? 각성하면 또 떠오르는 게 또 많죠. 또 많죠. 너무 많아가지고 고르는데 좀 애먹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던 걸 골라봤습니다. 뭐예요? 제 얼굴 안 보여요. 어? 미안해요. 네. 아 진짜 미안해요. 알았어요. 아, 미안해요. 네. 그래서 자네가 고른 각성씬은 뭔가요? 아 제가 고른 각성씬이요? 네. 아 되게 많은 게 생각이 드는데 아쌤도 기억나고 아하. 이제 키라도 기억나고 그랬지만 아하.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게 또 뭡니까 여러분? 지건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 지건담 진짜 야 각건담이 나오기 전에 이제 도모니 보여주시죠. 야 마스터 아시아랑 싸웁니다. 슈퍼모드로. 야. 이게 기아나 고지였죠? 그렇죠. 기아나 고지에서 이제 그 데빌 그 뭐야 수련을 하고 있는데 마스터가 쳐들어왔죠. 그렇죠. 데빌 건담과 함께. 데빌 건담 그쪽에서 빵 하고 나왔죠. 으악 하고 이제 발립니다. 네. 근데 역시 스승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네. 이때까지는 네. 스승을 못 이깁니다. 왜냐? 바보 제자라서. 바보 제자라서. 네, 바보 제자라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털려요. 네, 지금 막 보이시죠? 방금 전에 보셨죠? 그 전 이미지 좀 돌려주시겠어요? 네. 보세요. 그냥 칭칭칭 당겨가지고 아니 격투가의 생명은 허리입니다, 여러분. 허리를 그냥 저렇게 그냥 칭칭 묶어서 아따따따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아, 역시 야, 스승은 강하다. 스승님은 강해요. 스승은 강하다. 네. 이 바보 제자가 하는 저 표정 보십시오. 이제 화나가지고 지금 이제 막 으아 이제 이때가 저거예요. 이제 화내라 화내라 이게 분노의 슈퍼 모드를 각성시키기 위하여 이제 아, 이간질하는 저 아하. 아주 아, 그냥 그래서 이제 막 홀로를 피까지 납니다. 각성해라 도몬 딱 이렇게 하는 으아 마스터 아시아 이러면서 분노를 이제 이때 이제 이때 아유 그럼 뭐하냐. 네 또 쳐발려요. 스승은 강해요. 스승님은 네, 강합니다. 역시. 강합니다. 정말 스승님은 강합니다. 이게 각성을 하려면은 야 이게 그 슈퍼 로봇 대전을 따지잖아요. 맞아야 돼요. 맞고서 저력이 발동돼야 되는 거지. 네 기력이 아니 뭘 격추를 시켜야 되는 게 격추가 안 되니까 기력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맞아야지. 맞으면서 이제 기력 2씩 차요. 가면 이제 기력 130이 되면 이제 넘어가고 올라오는 거지. 아니 보세요, 봐요. 맞으면서 이제 맞으면서 지금 기력 채우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와 또 분노를 해요. 그래요 봐요. 하 이제 슈퍼모드 딱 됩니다 이제. 아 근데 이거는 분노의 슈퍼모드죠 이거는. 아 그렇습니다. 네, 분노의 슈퍼모드입니다. 제대로 된 각성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야 접해라. 네. 그러면서 이제 막 썰고 댕겨요 이제 막. 그 이제 데빌 건담의 옆에 있는 촉 아닙니다. 네. 네 그 건담 헤드들을 이제 열심히 네. 썰고 댕기시죠. 근데 그런 와중에 슈발츠브루더가 옆에서 도몬 명경지술을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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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쵸. 그렇죠. 내가 슈퍼모드를 제어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슈벌츠가 도몬 안돼! 그러면서 이제 막 지켜주려다가 코피트가 팍 하고 터집니다. 그렇죠. 네. 바로 그거죠. 터져요.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여기서 이때도 마스터 아시아가 했죠. 네. 그때 그래서 안된다 도몬 너는 여기서 진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넌 명경지술 익혀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어? 정신이 팍 하고 들어요. 아유. 네. 정신이 팍 하면 되면서 이거는 찌개 하오류 아닙니다. 아닙니다. 찌개 하오류 아닙니다. 예. 찌개 하오류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예, 그 카미키 모시킹이 그 친구 하는 그거 아닙니다. 그거랑은 좀 다르죠. 이것도 명경지수랑 그거랑 그러니까 연출만 따왔던 거니까 애니메이션에서. 그렇죠. 명경지수 발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막 그때 이제 좀 뭐랄까 이 애가 진정이 됐다는 그 느낌이 네. 연출상에서 딱 나왔어요 그때. 맞아요. 아 진정을 했구나 애가. 명경지수가 뜻을 풀이를 해보면은 밝을 명자에 네? 이제 달 월자에 네? 명경 아 잠깐 명경이잖아. 경. 경이 뭐지? 하? 명경지수 무슨 그러니까 밝은 물에 마음을 가져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순수한 네. 마음 네, 뭐 그런 맞습니다. 느낌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넘어가 그런... 드릴게요. 예.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뭐지 마스터 아시아가 그때 이렇게 빔 리본이라 해야 되나 이거를? 에 이거를 딱 날려요. 근데 그걸 딱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네, 이게 뭐였죠? 마스터 아시아가 이렇게 날리는 게 이게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걸 딱 잘라요. 자르고서 양옆 벽을 딱 둘러요 이러고 후아 하면서 이제 막 기를 모읍니다. 기압을 하는 거지. 아니다 기백이구나 이거는. 기백이라고 봐야죠. 네, 정신기 기백. 기압으로 팍 이렇게 어 자신의 그 정신을 집중하는. 네. 바로 그거. 딱 그 느낌이에요. 그렇죠. 딱 이렇게 딱
두르고서 여기서 이제 딱 명정지수를 하면서 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차분해집니다. 그쵸. 네. 왜 이걸 둘렀는지 이 마스터 클로야. 아, 마스터 클로를 왜 여기다 둘렀는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연출상의 하나로 보고 네. 굉장히 이제 침착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체가 슈퍼모드에서 갑자기 금색으로 빛나게 되죠. 이때 이제 뭐랄까 아 이때 이제 주인공이구나. 네, 이때 하이퍼모드의 전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사실상 이거는 슈퍼모드고 슈퍼모드죠. 슈퍼모드인데 이제 가까운 후기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하이퍼모드가 됐는데 그의 징조를 보여준 게 이 모습이죠. 이게 BGM도 한몫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거 이번 이 편 보면서 BGM이 정말 한몫했구나. 이 뭐랄까 이 G건담의 특유의 그 웅장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쵸. 이 중요할 때 나오는 맞아요. BGM들 빠밤 입두금 하면 좀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결국은 금색의 이 진정한 슈퍼모드가 켜지게 되죠. 보세요. 작화가 흘러넘칩니다. 작화력이 이걸 보더니 이게 오! 저 녀석이 지금까지의 기백과는 다른데 막 이런 마스터 아시아의 대사도 있어요. 지금 이제 열이 푹 올라오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스터 아시아가 때리기 위해서 때리기 제압하기 위해서 가 보았으나 눈이 번쩍 번쩍 흥 피하 주먹을 딱 질렀으나 흥 하면서 피하죠. 성광이 아니다. 맞아야 한다. 그렇다. 눈이 지금 동공지진 일으키시는 거 보이십니까? 그렇다. 지금? 굉장히 이때부터 마스터 아시아가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당황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제부터 이제 열심히 말리거든요. 열심히 제자한테 맞으십니다. 많이 당황한 마스터 아시아가 이제 역력하죠 사실. 네. 이때 마스터 아시아가 제정신만 이게 자만만 안 하고 있었다. 어차피 저 녀석은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만 안 하고 있었다면 아마 이때도 방심하지 않았다면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막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죠. 아주 말립니다. 그냥 열심히 맞으십니다. 그냥 야 그러면서 이제 뭐 도문이 진짜 기합이 이때랑 또 다르잖아요. 아까의 그 빨간색 전신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황금색 전신이다 보니까 이게 또 황금색이 또 남다르잖아요. 그렇죠. 강력함 그 나오는 포스가 심지어 또 이제 마스터 아시아를 제압해놓고서 주먹에다가 모든 힘을 딱 하자 딱 모으고 아 맞습니다. 딱 모으고서 데빌 건담 중추에다가 이렇게 빡 하고 꽂아 넣어요. 그러면서 데빌 건담이 펑 하고 터집니다. 그런 이제 그걸 보면서 마스터 아시아는 좌절을 하죠. 아우 이제 백발 된 거 보세요. 백발 된 거 이거 이미 많이 맞으셔가지고 아 참 이게 연출이 이게 끝내주거든요. 꽤 이 전투 이때 전투가 이때 작화랑 전투 연출이랑 진짜 폭발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네. G 건담의 터닝 포인트 중 하나라고 봐요. 제가 그래서 G를 좋아. 특히나 이 주인공의 터닝 포인트지 이거는 그렇죠. 주인공의 이 심정과 이 솔직히 이런 터닝 포인트. G 건담은 수련도 수련이지만 이제 거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도문이 정신을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가다듬는 그렇죠. 단련하는 정신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요. 육체적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성장을 많이 해요. 주변 그렇죠.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이때 많이 이때 셔플 동맹 애들 네. 신 셔플 동맹이죠. 그렇죠. 조르주랑 이런 애들이 같이 와가지고 도와주는 장면도 이 전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의 한 순간에 성장을 빡 했다는 느낌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뭐 물론 뭐 나중에 이제 본선에서 홍콩 가서 뭐 리셋이 되긴 합니다만 어차피. 네. 리셋 아닌 리셋을 하기는 해요. 약간 뭐 포켓몬의 지우 같은 느낌이긴 한데 뭐 예 그래도 뭐 그럭저럭 꽤 봐줄 만한 그런 연출들과 그런 각성 시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봐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네. 자 그리고 재룡님이 생각하셨던 건 어떤 겁니까? 제가 고른 건요. 야 이거는 애니메이션도 재밌게 봤지만 네. 제가 이거 네. 이 작품의 극장판을 네. 제가 한 15번을 돌려봤어요. 재밌어. 극장판이라 그러면은 이제 퍼스트가 나올 수 있고 근데 제가 고른 건요. 네. 어? 더불어? 제타건다. 이게 사실 뭐 더불어의 이 각성 마지막 각성도 좋았지만 이 네네네. 콘 아 이게 트란잠 버스트 쓰는 네. 이 그 솔레스탈 빙 홀을 뒤덮은 그 지연 입자를 살포했던 네. 그 멋진 각성 신도 있었지만 있었지만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더불어 충이 소리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저도 이제 뭐 샤이닝 건담 생각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 제타 건담이 네. 처음 하이퍼 빔삽을 휘둘렀을 때가 전 너무 기억에 남아요. 아 네 맞아요. 이게 그것도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수박버 어택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D.O.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한 그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네. 좀 충격이었습니다. 야 이거 일단은 좋죠.
여기에 야잔이죠. 빠질 수 없는 게 야잔 함부라비. 네, 함부라비 3연, 3연대. 아니, 소대. 네, 사람, 한 소대인데, 근데 네, 소대. 문제는 야잔이 빠질 수 없죠. 맞죠. 야잔이 이제, 왜,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냐면은, 레코아랑, 레코아가 그 파라스 아테네를 타고 제타 건담이랑 싸우고 있었어요. 네. 근데, 함부라비가 가서 도와주겠다. 아, 도와주겠다. 내가 협공을 같이 해주겠다. 네. 하면서 이 제타 건담을 몰아붙입니다. 아. 몰아붙여요, 이때. 얘 내가 협공을 도와주도록 하지! 이러면서. 그런데, 마크2가 팔, 여기, 응급 처치하고 네. 와서는, 마크2의 에마신이 타고 있고. 그렇죠. 파라스 아테네와 교전을 들어갑니다. 아, 둘이 이렇게. 둘이서. 네. 그러니까, 파라스 아테네랑 마크2랑 가버리고, 제타 건담이랑 함부라비랑 붙은 거죠. 그렇죠. 근데, 한참 이렇게 함부라비랑 싸우고 있는데, 둘이, 빈사벨 대결했다가 이제, 여기서 에마신은 사는데, 레코아가 그 파라스 아테네가 터지면서, 레코아가 죽어요. 죽으면서 이제, 이, 카미유의 예민한 이 뉴타입이 능력이 잔류사념이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얘가 갑자기 막 급각성을 합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야잔이 생명을 소중히 다루지 않는 거에 대해 순간 분노를 하기 시작하면서 막 여고 막 따져요. 따지듯이 얘기해요. 네. 그러면서 생명은 생명은 힘이라고 하면서 예 한순간에 제타가 번쩍 와우 저게 뭐지? 애한테 빈도 다 막 푸슉 하면서 막 튕겨나가. 네. 와우! 왜? 어떻게 저러지? 그러니까 처음 발동을 한 거예요, 이거를. 이때 이제 계기판도 막 측정 불가하게 막 이렇게 막 지지직할 정도로 흔들려요? 이게 이제 극장판 새로운 연출이거든요. 아, 예. 네. 그러면서 이제 하이퍼 빔사벨을 푹 하고 휘둘러서 일반 빔사벨이 아니고 갑자기 진짜... 그냥 일반 빔사벨을 휘둘렀는데 갑자기 쫙 길어지더니 위치가 엄청 길어진 거죠. 이게 원래 닿을 수 없는 거리인데 휘두르는데 그 빔이 이렇게 엄청 길어지면서 트랜잠 라이더 소드처럼 부엉 길어집니다. 네. 근데 콕피트를 못 갈랐기 때문에 야자는 다음 작품에서 계속 나옵니다만.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제타 건담이 깔끔하게 또 이제 함부라비와의 그 연을 끊어버리는 그런 신이어서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게 봤던 신이기도 합니다. 이게 함부라비가 굉장히 깐족을 많이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이에요. 야산 자체가. 네. 이게 되게 많이 괴롭히죠. 그쵸. 괴롭히기도 네. 하고 이 캐릭터로 인해서 레코아가 티탄즈로 갑니다. 아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와의 전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타의 각성으로 카미유의 각성으로 마무리됐다는 그 씬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특히나 이 극장판을 보면은 새로운 장면이 많이 추가가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더더욱 볼만해요. 지금 이것도 신작화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잘 보세요. 이것과 잘 이것과 이것의 차이. 요거랑 요거의 차이. 이게 구작화고요. 이게 구작화고 이게 신작화예요. 신작화가 많으니까 계속 돌려보는 거죠. 그렇죠. 재밌다 이러면서 새롭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하만 누님 정말 이쁘게 잘 나옵니다. 그 하만 정말. 하만 누님 너무 이쁘게 나오시거든요. 민키 머리. 하만은 역시 코믹스판이 짱이죠. 아 어렸을 때 추억 없죠. 그 샤의 모시기 그 거기서 나오시는. 트윈 테일의 머리군의성의 초상은 그렇죠, 뭐 거기서, 버릴 수가 없죠. 그건. 거기서 나오시는 하마님이 참 예쁘시죠. 버릴 네. 수가 없는 엄청난 그 만화책이 맞아요. 근데 카미유가 아까 전에 정신사념이 이렇게 들어갔다 했잖아요. 네네. 카미유가 되게 뉴타입적으로 되게 많이 발달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 죽잖아요. 네. 사람이 죽으면 그 뉴타입 그 사람의 혼을 이렇게 담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그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카미유가 전쟁통에 이 혼을 너무 담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지. 궤가 됐죠. 네, 자기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생각으로.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기는 해요. 이게 제타 건담을 보다 보면은 카미유가 유독 그런 거에 민감하게는 그런 걸 유독 민감하게 느끼는 유타입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람 한 명 중 이때도 야잔한테 이렇게 따지고 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이때 너는 이 전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못 느끼는 거냐? 네. 라면서 그렇게 따지거든요. 맞아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카미유가 어찌 보면 진짜 뉴타입 능력만 따져보면 굉장히 상층에 있는 엄청난 능력자다라고 그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높죠. 교감률이 되게 높다 해야 될까요? 그쵸. 심지어 네. 자기가 발산하는 것도 굉장한 게 우주에서 전투하고 있는데 지구에 있는 아무로가 느껴요, 그거를. 야. 그 정도기 때문에 그 정도기 때문에 카미유의 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블제타에서 이때 마지막 그러니까 TV판 기준으로 보면은 좀 리타이어 했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때 말했던 게 썰면서 이야기했던 게 전쟁은 놀이가 아니야 그러했죠. 그쵸. 네. 아수아부나 파짝. 네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그 대사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은 슈로드 때 이 기술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 뭐야 그
생명은 이노치와 이노치와 치카라다떼 이러면서 생명은 힘이라고 하늘을 떠받드는 이 우주를 떠받드는 힘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대사를 하기 때문에 카미유가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한 뉴타입인지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맞아요. 제타 건담 재밌는데 이제 문제는 그냥 TV판 볼라 그러면은 50화나 되는 분량의 저 작화는 옛날 거에 아 보기 힘들다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아유 어쨌든 보시면 재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TV판도 한 3번 돌려봤어요. 많이 돌려보셨네요. 네, 극장판은 엄청 돌려봤죠. 짧게 짧고 굵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강추합니다. 여러분들께도.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겠네요. 야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제타 건담 재밌게 봤었어요. 아 제타. 제타도 제타지만 이 솔직히 말해서 더불어의 그 트랜잠버스트도 솔직히 무시할 순 없어요. 맞아요. 굉장히 그것도 뛰어난 장면이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또 뭐 보고 싶으신 또 이제 제비토크 주제가 있다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열심히 또 이제 수다 한번 떨어보고 입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룡과 라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빠빠씨 안녕.